그리고 밑에 넣고 안녕하십니까? 이재백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래치부터는 화폐혁명이 자 금융혁명을 일으키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목적지가 4차 산업혁명을 인식하고 과연 현대 금융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왔는지를 알아보고 그 속에서 신금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 세계 대공황은 대혼돈 시대로 나타나는데 이때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2강으로서 시작되는데 저 화폐의 본질은 바로 화폐가 금융을 만들고 금융이 곧 경제를 만들고 이 화폐 금융 경제는 바로 정치의 군사 행정의 질서 속에서 파악되어야 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화폐 금융 경제와 정치의 군사 행정의 질서가 곧 역사를 만들고 결국은 그 근원점인 철학과 종교를 파악해야지 자 철학과 종교 속에 숨겨진 키를 찾아야지 화폐가 보이고 금융이 보이고 그래서 경제까지가 이어지는 이 줄기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깊이 있게 파악해봐야지 어떤 게 과연 신금융의 주인공이고 미래 화폐가 될수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화폐혁명은 디지털 금의 비트코인과 디지털 화폐 원으로 대별된다면은 자, 이들이 이용돼서 결국은 화폐혁명의 목적지는 자, 포괄적 금융이라는 금융혁명의 실현, 즉, 전 세계 24억 5,300만 명의 금융거래를 못하는 소위 금융소외자, 이들의 금융접근 기회를 주자는 게 바로 금융혁명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명분 속에서 화폐혁명과 금융혁명의 좋은 명분 속에서 과연 그 최종 목적지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이걸 4차 산업혁명의 시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 타입의 모든 시스템을 새로운 디지털 혁명의 시대, 즉, 세계에서 공의 세계로 바꿔서 그 중에 금융 프로토콜과 정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들을 융복합시키고 고속화시키고 경제를 지구에서 우주로 결국은 세계에서 가상의 공간까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메타버스 세계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결국 이들을 다 연결해서 단일화시키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최종 목적지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속에서 파악되어야지 정확히 또 보이는 겁니다. 자, 화폐와 금융만을 본다면 실물 경제에 연결하는 것을 유용성이 있다고 하는데 자, 크게 비트코인 종류, 즉 2만 4천여 개의 비트코인 종류는 거래소로 나와서 결국은 정부 화폐를 교환해서 결국은 이 실물경제 교환을 통해서 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걸 바로 유용성이 있다는데 이들은 반드시 중간자를 통해서 즉 거래소를 통해서 바꿔야지 자, 실물 화폐, 정부 화폐로 교환해서 쓸수 있는데 자, 미래 주식부터 준비된 이 암호화폐는 자,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P2P 형태로 이 상품과 서비스를 써서 결국 이게 지불수단으로 준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래 지불수단 암호화폐로 준비된 이 원이라는 화폐는 자, 현대는 살 만한 물건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많이 확대되고 유용성이 확장되면서 지불수단으로 점점 면모를 갖추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불과 향후의 송금의 확장성. 이거는 바로 온포렉스라는 플랫폼이 곧 열리면은 선물에서 현물로 이렇게 가는 방향성을 확장성을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실물 경제와 연결하는 진정한 유용성 있는 화폐는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화폐 역사를 본다면 지금까지 고대 물밀교환 시대에서 그래서 그 부족이 커지면서 결국 온 부족끼리 거리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귀중한 물건, 즉 소금과 조개껍데기를 화폐로 교환수로 썼다면 그 위에 이제 금과 점점 커진 사회에서 금과 자 금은 동을 쓰다가 결국은 이를 금은 동이 섞인 화폐를 썼다면은 중세에 지폐가 나타나서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지폐가 쓰이게 되고 결국은 이 지폐가 결국은 지폐를 기준으로 해서 지폐를 전자적으로 이용하는 지불수단을 쓰는 게 카드와 결제 대행사 PG 결국은 페이로서 나타나서 썼다면 이제는 새로운 용의 앞에 이 주인공이 과연 뭐가 될까요? 이 주인공은 저는 감히 원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2010년도에 미국 경제잡지에 나와 있는 화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달러였다면 이제는 달러를 전자화한 카드를 쓰고 결국은 PG, 페이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비트코인 나와 있는 비트코인 시작해서 결국은 원으로 완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폐 관점에서 신용 관점에서 신용을 주는 객체가 과연 어떻게 바뀌는가 본다면은 자 1944년도 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침내 1944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 브레튼우즈에서 모여서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해서 전승국 44개국이 모여서 화폐란 즉 미국 달러에 근본 이제 기초통화의 질서를 만들고 이거는 금퇴한 즉 화폐 즉 금을 신용화 신뢰를 하는 금신용화폐로서 시작된 거라면은 이 질서가 마침내 한국전쟁과 월남전을 거치면서 금을 많이 쓴 미국이 결국은 신뢰를 잃어서 결국은 새로운 용의 화폐 즉 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금 불안 화폐에서는 일요일 날 밤에 선언되어 있죠. 이게 피아트란 금 불안 화폐, 즉 인쇄된 화폐로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신을 신뢰한다고 In God We Trust라고 실제 쓰여 있죠. 이 화폐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바로 질서의 변화가 있는 게 자, 74년도에 저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이 주도에서 만든 이 페트로달러 즉 중동의 시아파 무슬림부터 극단주의 시아파 무슬림부터 온건주의 무슬림을 보호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해주고 자, 그 대가로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석유무역은 달러를 쓴다는 그런 협정을 맺어서 결국은 이 데프트 페트로달러의 시대가 시작됐죠. 자, 그래서 이 질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11월 1일 날 비트코인 전자남문을 통해서 결국은 실현되는 이 화폐 이 화폐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폐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서 신뢰를 만드는 이 디지털 화폐 이게 바로 2021년 9월 18일 날 2021년 5월 18일 날 거부코인 나타납니다. 거부코인은 거버먼트 코인, 즉 정부 코인인데 이거는 사실은 단일 정부 코인 또는 이 진은 원이고 여기서 점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유럽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건 나중에 유니코인의 U자에 두개 있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과연 누가 달러처럼 기초통화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죠. 네, 그러려면
기존 금융과 신금융의 정확한 방향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존 금융과 신금융을 본다면은 현재 자 기존 금융은 국가별로 존재했다면은 이제는 국가별로 개인과 회사의 국가 이런 방향, 즉 은행을 중심으로 하고 중앙은행 관리 감독 받고 그리고 뒤에서 BIS가 주도해서 이자 금융이 이용됐다면은 자 이거는 자 국내 송금과 결제 부분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자 경제 단위로 본다면 개인과 회사의 국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유용성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자 전개 자체로 본다면 현금을 쓰고 은행과 페이를 쓰고 카드 피지 페이 아 페이가 중복됐네요.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 신금융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과연 0W로 전개된다. 자 그래서 디지털 금의 비트코인 종류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게임콘 이것들이 88년 1월 9일날 잡지에서 나와 있듯이 칵테일처럼 잠깐 쓰이다가 결국은 어느 시점에 정리가 되면서 결국은 새로운 유형의 화폐가 어느 중심 통화로 이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융을 본다면은 탈중앙화금융과 중앙화금융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아, 중앙화금융은 결국은 CBDC 그리고 원이라는 화폐 그리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UDPN, UDPN이라는 것은 2023년 1월 24일 날 1월 25일 날 다보스 포럼에서 새로 나온 개념인데 이거는 스위프트 화폐를 스위프트 새해 송금 시스템을 대비하는 대신하는 새로운 자, 지향점인 결국은 미래형 전천후 디지털 페이먼트 네트워크 이 시스템을 가게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올해 2013년 4월 10일 날 발표된 국제 통화 단위 유니버설 모네터리 유니트 그리고 이게 바로 유니코인이라는 건데 이렇게 섞어서 쓰고 결국은 어느 향후에 어느 하나의 화폐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중앙화금융과 중앙화금이 같이 섞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코인도 존재하지만 그래서 코인도 많은 원인한 화폐가 나온다면 많이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BYS가 2023년 7월 10일 날 가장 최근이죠. 암호화폐, 즉 거래소에 있는 많은 화폐들은 내재적 결함 때문에 화폐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G20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에 보낸 공식적인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르면은 자 자동 결제와 같은 잠재적인 혁신적 장점들보다 중요한 단점으로 불안정성이 있다. 즉 이거는 화폐의 변동 가격의 변동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폐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화폐로 쓴다면은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다. 이거는 바로 송금은 무제한이지만 지불사는 쓸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이슈. 즉 이거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자 책임지지 못하면 중앙 관리자 없으면 화폐로 쓰기는 아주 힘들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자 기존에도 이런 평가는 있어 봤는데 22 리포트라든가 2020년 10월 20일 날22 리포트 그리고 2020년 12월 18일 날 IMF 리포트 그리고 최근에 제롬 파월이나 미국의 22 미국의 젠 엘렌 장관 이런 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기존 암호화폐는 화폐로 쓰지 못한다고 평가를 해 놓았죠. 그렇죠. 이거를 결정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거의 자기 지시적이다. 즉 스스로 화폐라고 하지만 이거는 실제 경제 활동에 즉 앞에 제가 설명드린 실물 경제에 연결되지 못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원이 결국은 화폐로서 쓰인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기존 금융의 단점들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화폐로서 나가는 미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이라고
단호하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제 책인데, 제가 2020년도 발간한 책을 최근에 5월 달에 마지막 10번째 개정판으로 나온 이 책이 제가 만든 책인데, 이거는 미래 지식보다는 원, 세계 대공황의 유일한 해결책은 이 주제로서 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온 책입니다. 이책 구성을 보자면은, 자, 오늘의 헛된 비전과 암호화폐 언론, 그리고 딜시에크 시스템의 비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주변 용어집을 4차 산업혁명에 용어하고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주문해 주시면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 결제해 주시고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어때, 시간? 고요.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어디 잘안 먹었지? 잘안 내갔는데. 마술 찾아야지. 응? 마우스를 흔들어서 찾으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 앉아 있으라고. 아니, 마우스를 찾으라니까. 마우스를 찾아서 이리 가야지. 여기 있잖아, 마우스가. 마우스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로 왔다 아, 갔다. 탔다는구나.